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탁월한 성격을 알아보고 인격을 높여가는 성장 채널 윤태익입니다. 오늘은 참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회사를 설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기념식을 막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20년이란 세월을 한번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온 제 자신한테 박수를 이렇게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제가 그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타고난 성격을 알려주고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 코리아라는 회사를 제가 설립했고요. 의식의 성장과 완성을 이루도록 돕겠다 해가지고 제가 CMC라는 회사를 20년 전에 만들어서 기업 교육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20년 동안 온, 또 여태까지 버텨오고 또 끝까지 온 이유는 바로 뜻이었다는 거죠. 예, 제가 쓴 책 중에 뜻, 길, 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 따라 돈이 온다. 위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뜻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성격을 알려주고 하나는 의식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그 뜻 하나만으로 제가 20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름도 뭐죠? 네, 윤태익 TV 성장 채널. 여러분의 인격 또는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근무했던 우리 CMC 의식경영 컨설팅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또 이거는 저희 팬클럽 20년 동안 함께했던 제 팬클럽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또 오라는 게 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20주년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내년 21주년이니까 20주년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꽃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가져오고 이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여기 팬클럽에서 또 이렇게 꽃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도 썼어요. 그래서 아직 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냐. 윤태익 교수님, 참 오랜 인연이고 소중한 인연 더 오래 소중하게 이어갈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앞으로 20년을 왔는데 제가 이번에 플러스 20년을 냈잖아요. 20년을 더 갔으면 하는 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렇게 돌상 받은 것 또는 생일 축하 받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돈을 먼저 쫓지 말고 뜻을 세워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이 일 하면서 내가 느끼는 보람은 뭐고 가치는 뭔가 늘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길게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아유 우여곡절 많았죠. 뭐 포기하고 싶고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이거죠. 크게 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뜻이 있고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앞으로 20년 플러스 20년을 더하면 2043년이 되더라고요. 2043년 8월 8일 날 또 이런 행사를 한번 크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남은 거죠. 요즘 무슨 인생이죠? 그렇죠.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 더 멋지게 또 번창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20년 후에도 유튜브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스스로에게 축하하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좀 축하해 주시고요. 참 앞으로도 플러스 20년
더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